안녕. 나 좀 가까이 가볼래? 내 주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되게 아 우리 집 강아지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마.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있어. 아 나 미치겠네. 다 먹었어 없어. 아 귀여워. 아 이거 데리고 다니고 싶다. 귀엽다. 오빠가 되게 동물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동물이라고 생각하나 봐. 흰색감.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평소 나뭇잎이나 과일 등의 주로 식물성 먹이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원래 애교 넘치는 성격인데다 좋아하는 바나나까지 눈앞에 있으니 처음 만나는 병만족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옵니다. 내친 김에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와 바나나 키스를 시도하는 병만족장. 바나나 키스 대성공! 우리 족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병만족과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들 바나나로 친구되기 성공!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원숭이가 등장했습니다. 여우 원숭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귀염둥이로 손꼽히는 매력 만점의 벨록스 시파카. 온순하며 경계심이 많은 이 녀석들은 튼튼한 뒷다리를 이용해 스프링처럼 꽁충꽁충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기도 하는데요. 특히 시파카가 옆으로 뛰는 독특한 점프 장면을 담아내는 것은 전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게다가 현지인들은 꽁충꽁충 뛰는 모습이나 땅에 앉아있는 모양이 인간과 흡사하다고 하여 시파카에게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한 동물 시파카. 운이 좋게도 정법팀은 생후 2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시파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여나 떨어질까 엄마에게 꼭 붙어있는 아기 시파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녀석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하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줘야겠죠?